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일반동사 5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 벌써 일반동사 5개씩 배운 지가 다섯 번째가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여러분, 일반동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구성할 때는요, 주어랑 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주어는 맨날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I, you, we, they 이런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주어 같은 경우는 사실 외울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동사는요, 비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들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일반 동사 다섯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 다섯 개 역시도 정말 많이 쓰이고 또 쉬워요. 예. 쉽고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저 따라서 끝까지 수업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단어는요. 네, 딱 봐도 쉽게 생겼습니다. SIT라고 써 있고요. 읽을 때는요. SIT이라고 읽어요. SIT. 쉽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SIT. SIT.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요, 영어에서 T가 마지막에 왔을 때 T 발음을 강하게 하면 어떻다? 촌스럽다. 예, 시트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촌스럽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트가 아니고 sit. T 발음 살짝 들리세요? sit. 예,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는 게 올바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앉다라는 뜻인데 제가 이제 그 밑에다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sit down, please 라는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D-O-W-N 이라는 거는요, 에, down이에요. down이라고 읽는데 이거의 반대말은 up이에요. 그래서 up, down, up, down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고요. down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에, 에, 아래쪽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권투 같은 거 할 때 우리 빡빡빡빡 때리고 넘어지면 KO 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down 됐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에, 아래로 이렇게 팍 쓰러지셨으니까 다운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sit down 하면 예, 앉아예요. 앉으세요. sit down 아래쪽에 앉으니까요. 의자 같은데 sit down please. please 우리 마법의 용어 배웠었죠. please. 그래서 sit down please 내지는요. please sit down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집에 손님을 초대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어디 레스토랑에 갔던 아니면 어디 초대받아서 갔던 하면 예, sit down please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그냥 앉으면 예,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리고 이 sit 하면서 비교라고 해놓고 SEAT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예, 이거는요 seat라고 읽어요. 뭐가 다르죠? sit 아까 SIT라고 했던 앉다랑 자리랑 좌석이라는 표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자, 자리, 좌석, 뭐 비행기 좌석, 지하철 좌석 이런 앉을 곳을 얘기하는 건 seat예요. 뭐가 다르죠? 발음이요? 예, 사실 우리가 이걸 발음을 다르게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는 건 중요해요. sit은요, sit이기 때문에 i가 어떻죠? 단모음입니다. 짧게 읽혀요. sit. seat는요, e가 장모음이죠. a는 발음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장모음은 어떻게 발음한다? e를 길게 발음한다. 그래서 sit. 빠르게 해볼까요? 앉다는 sit, 자리는요 sit. 그래서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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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 그래서 좀 길이가 다릅니다. 우리 이게 문맥상에서 알아듣는 게 예,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어쨌든 발음 법칙 때문에 좀 발음이 다르게 난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마 sit로 된 sit이랑 우리 자리 좌석이라고 되어 있는 seat랑 아예 같은 단어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sit이라고 하면 sit로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앉다, sit down 할 때 sit을 seat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앉다라는 동사는요, sit, sit. 예, 앉아야 되는 곳, 좌석, 자리 같은 경우는 seat를 쓴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이에요. start. 우리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start 뭐죠? 네, 출발하다 내지는 시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한국말로는요 스타트라고 해요. 운동 같은 거 보면요 딱 100m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선수들 어떡하죠? 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준비 땅 하면 앞으로 팍 튀어나갑니다. 그런 걸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네, start라는 말이 하나 쓰여 있고 또 finish라는 말이 거꾸로 써 있어요.
예, 스타트는요, 시작하다, 출발하다라는 뜻이고, 요게 반대되는 말, 끝나다라는 게 있겠죠? 끝나다라는 말은요, finish에서 finish라고 해요. 자, 이것도 중요하고 자주 쓰는 단어를 가지고 와봤는데, 자, 마라톤 같은 거 우리 딱 처음에 시작할 때그 앞에다가 start, start라고 해서 start line이라고 써놨어요. 예. 근데 끝날 때 보면요, finish라고 해서 finish라고 해서 finish line이라고 또 써놨습니다.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할 땐 start, 끝날 땐 finish. 우리나라 말로는 finish라고도 합니다. 예. start, finish 이렇게 하지만요, 영어로는요, start 한번 따라해볼게요. start. Start.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스타트가 아니고요. 차라리 스타트, 스타트 이렇게 하시는 게 스타트. 그래서 자연스럽고요. 피니시는요. finish. finish.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가 그 뒤에다가 END라는 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읽을 때는 end라고 읽고요. 이거는요, 영어 같은 거 끝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어가 끝나거나 아니면 게임에서 죽었거나 뭐 이런 거 끝났을 때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또 널리 쓰이는 말이라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스타트에 반대되는 말이고요. end는 영어 끝나면 앞에다가 덜을 붙이죠. 예. 그래서 end가 모음이기 때문에 the end라고 우리가 읽어요. the end라고 읽는 게 영어 끝나고 이렇게 쭉 내려가나요? 올라갔었나? 내려가죠? 올라가나요? 예, 크레딧이라고 해서 그 만든 사람들 뭐랑 뭐 이런 거 출연자들 같은 거에서 나오고 끝날 때 나오는 게 엔드예요. 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tart 어떤 걸 시작하다, 출발하다, 또 finish 예, 끝내다, 끝마치자, 엔드도 끝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상식선에서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PAY 이것 또 우리 정말 많이 쓰면 정말 많이 써요. 예. 자, 뜻은요, 지불하다, 돈을 내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읽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참고에다 써놨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그래서 광고 많이 하던데 제로페이, 뭐 수만 종류의 페이들이 다 있어요. 예. 페이가 돈을 내는 건데요. 그 수만 가지의 페이들은 뭐죠? 예, 우리가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핸드폰만 가지고도 간단하게 결제를 할수 있는 것들을 어쩌고저쩌고 페이라고 요새 많이 쓰죠. 왜냐면요, 페이가 바로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돈 내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I pay $100 for this 라고 써놨습니다. 뭐, 그냥 쉬운 거예요. 내가 pay. 얼마를요? 이건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달러 표시가 돼 있고, 1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예, 100은요, 영어로 배웠었죠? 100라고 써 있고요. dollar 100라고 안 하죠, 우리나라도요. 101이면 101이라고 하죠. 대신 그 앞에 원단이 표시 이렇게 된 거는 예, 100 앞에다 씁니다. 똑같아요. 달러도요. 그냥 100달러면 $100라고 하면 돼요. 네. $100, 200달러는요, $200. 예, 300달러는 $300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I pay $100 for this 하면 나 이거 100달러 냈어. For this.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For라는 거는 이제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쓰임이 많은데요. 요거는 이 for 하나만으로도 한강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한 15분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눈에만 익혀두세요. 예, 두 번째 봤을 때 낯설지 않도록 for 눈에만 익혀두세요. 그럼 다음번에 보면 좀덜 낯설어요. 진짜예요. For this, 이거 위해서 나 100달러 냈어 라고 쓸수 있고요. 예, 페이도 뭐 거기 뭐 외국 나가서도 페이란 말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페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Pay. 네, 100%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예요. 페이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P 발음할 때요 조금 주의하셔서 이렇게 터지는 거 페이 페이 이렇게 주의하시면 좀더잘 발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단어는요 MOVE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읽을 때는요 move라고 읽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무브 무브 예, 무브라고 해요. 무브. 근데 이거를 영어로 발음하면
move. V 발음은 윗니가 아랫 입술에 닿으면서 발음 냈었죠. 기억나시죠? 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move, move. 네, 좋습니다. 그래서 move는요, 보통 이렇게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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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이런 얘기 뭐 TV에서 예능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move 움직이다는 거예요. move 이렇게 하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냥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막 몸을 팔랑팔랑 올리는 움직임보다는요, 이게 장소에서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그리고 이게 move가 이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뭔가를 장소에 장소로 움직이다 아니면 이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공간과 공간 사이에 이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move도 정말 많이 쓰이고요. 자, 이 말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Don't move. Don't move. Don't은 뭐죠? 아무 뜻 없어요. Don't. 우리 배웠었죠?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 하지 마. 어떤 걸 하지 마할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don't move. 움직이지 마라는 뜻이에요. 꼼짝 마. 그래서 누군가가 don't move 그러면 움직이지 마세요. 저뭐 외국에서 경찰이라는 데서 don't move 그러면 그냥 딱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됩니다. Don't move는 움직이지 마라는 뜻이고요. Don't move라는 말도 종종 쓰이고 특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살다 경찰 만날 일 별로 없죠.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경찰이 소닥소닥 Don't move! 이런 거 해요. 근데 움직이지 말라 그랬는데 얘가 여기 가슴에다가 뭐 면허증이라도 꺼내려고 가슴에 딱 손을 넣으면 빵! 죽는 거죠. 그래서 move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move, 움직이다, 옮기다, 이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예요. 오늘은 강의 속도가 약간 기존보다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어들이 정말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또 기초적이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한번 이 마지막 단어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hange라고 써 있는 이 단어는요, change라고 읽히고요. 우리나라 말로는요, change. change라는 영어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change라는 영어가 예전에 그 남자랑 여자랑 뭐 이렇게 번개를 맞았나? 그래서 성별이 뒤바뀌는 영어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인가 살아갔던 그런 영화 같은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체인지는요?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 여러분 아마 사시면서도 많이, 한국말 사람들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체인지는 좀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건데, 체인지, 변하다,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입니다. 제가 문장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He changes his car 해서, he changes his car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뜻이죠? He, 그죠? 그 사람, 그 사람, 그는, changes. change에다가 s를 붙였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은 he는 단수기 때문에 s를 붙여줬어요. 제가 연습 자꾸 시켜드린다고 했죠. he changes car 하면 he changes 걔는 바꿨대요. his car, his는 그의 것이거든요. mine은 나의 것, his는 그의 것. his car 그의 자동차를 바꿨다 해서 he changes his car 하면 그는 그의 자동차를 바꿨습니다라는 게 되고요.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더쓸 만한 단어가 있어요. 여행 가셨을 때 우리 자리 바꾸고 싶을 때 많이 있어요. 내가 일행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자리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Can we change seat? Can we change seat?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can은 뭐뭐할수 있다고요. 이게 물음표, 그러니까 의문문을 만드는 거는 제가 조만간 가르쳐 드릴게요. 뭔가 순서를 바꾸면 돼요. 어쨌든 내 can은 뭐뭐 할수 있을까요? Can we 우리가 change 바꿀 수 있을까요? sit 아까 sit 배웠죠? sit 뭐죠? 앉답니까? 여기 나오는 seat는요, 자리죠. sit 하면 너랑 나랑 자리가 두 개니까 sit라고 썼습니다. Can we change sit라고 하면 우리 자리 바꿀 수 있을까요?라는 표현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change도 안 따라했죠. change부터 따라해 볼게요. Change, change, change. 네, 좋고요. Can we change seats? Can we change seats? 네, 그래서 좋죠? 단어 4개 가지고 우리 자리 바꿀 수 있냐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쉽고요. 그래서 change는 변하다,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can도 그렇고 아까 for도 그렇고 이제 가끔씩 제 단어에서 튀어나오고 있기는 한데, 문장에서 튀어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라고 하셨죠?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처음 보면 낯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외우시려고, 아, 저 이지 선생님 말씀하시는 문장이 이해가 잘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제 문장에 나오는 것들은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차피 또 따로 설명드리고 외우게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하죠? 다섯 단어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앉다라고 하는 단어, SIT, sit. 그 다음은요, 출발하다. start가 있었고요. 끝나다는 finish. 영화 끝나고 내려오는 건요, the end라고 내려오죠. 출발하다, start. 자, 움직이다, 이사가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건요, move가 있었고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그 전에 우리 하나 더 했었죠. 예, 돈 내다, 카카오, pay, 제로, pay, 삼성, pay. 예, pay, 돈을 내다,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꾸다, 변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hange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오랜만에 좋아요 한번 팍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